와, 쏙 꽂혔습니다. 지금 두 분이 네. 뭐 하신 거예요? 기둥에요. 그 카트가 있으면 차가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주인님을 보고 그 주인님한테 패스해드렸어요. 축구랑 똑같은 거죠. 컴퓨터 아, 플레이가 있어야 응. 골도 넣고 하는 건데 네, 골 넣은 거죠. 그 축구 기술인가요? 일종의 컨트롤이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것 같은데 3학년 중반까지만 하고 이제 이청용 선수와 비슷한 그런 골정사를 당해서 네, 많이 아팠습니다. 주차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 또한 달인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동기적이요. 또 다른 임무인 카트를 수거 중인 달인. 그런데 카트에서 뭔가 하나씩 빼네요. 짤랑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혹시 동전? 이럴 때는 수입이 좀 됩니다. 네, 총 400원 나왔습니다. 100원씩이지만은 티켈모아 태산이라고 네,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항상 동전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요? 네. 여러 대의 카트가 연결된 긴 카트를 밀고 가는 카트 서비스 직원들. 그런데 이때 어마어마한 길이의 카트가 등장했는데요. 마치 한 마리의 용을 본 것 같습니다. 손님들도 놀라고 동료도 깜짝 놀랐습니다. 뭘 그렇게 보세요? 신기해서. 제작진, 갑자기 화면이 왜 이래요? 길이도 길이지만 용수철처럼 휘었다 폈다 하는 카트 때문에 제작진도 좀처럼 카트의 움직임을 쫓을 수가 없었다는데요. 아유, 이리뛰랴 저리뛰랴 제작진 바쁩니다. 지금 네. 몇 개나 연결하신 거예요? 한 70개 정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카트들. 눈으로 휙 동선을 살피더니 카트를 살짝 들어올리면서 밀자! 이야, 일렬 종대! 나란히 나란히 앞으로 나갑니다. 요리조리 좌우로 카트의 방향을 틀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동시키는데요. 그때 주차 기둥을 향해 돌진하는 카트!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습니다. 좌회전 우회전만 좀 반대일 뿐 운전하는 거는 차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회전할 때는 우측으로 쳅니다. 실제로 달인이 카트를 운전하는 모습을 살펴보니 카트의 이동 경로에 장애물을 발견하자 재빨리 우측으로 카트를 끌면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카트들과 한몸이 되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달인. 카트를 살짝 들어올리자 이동 속도가 늦춰지더니 이미 놓여있는 카트 속으로 쏙 찾아들어갑니다. 야, 옆 넘어여가지고 안 보이는 네. 것 같은데? 오로지 간만으로, 네, 간만으로 하고 있죠. 직원 서너 명이 할 일을 혼자서 뚝딱 해내는 놀라운 실력. 우와. 가끔 보면 이제 괴물 같다고 생각되고. 레전드죠, 레전드. 수백 대의 카트를 밀고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는 달인. 무슨 일인고 했더니만 고객의 자동차가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거군요. 오후 내내 정리해둔 카트들을 일정량씩 다시 매장 한 켠에 정리해두는 달인. 하루 종일 카트를 정리하고 옮겨놓기를 수차례. 달인의 작업은 끝날 듯 끝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수거한 걸 네. 이쪽으로 갖고는 매장 쪽으로. 네, 고객님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살포하는 점이 뭐 못해도 9천 개, 만 개? 네. 또다시 카트 정리 작업에 나선 달인. 카트를 밀고 정리하느라 금세 땀으로 범벅이 됐네요. 실수할 것 같아요? 땀입니다. 땀입니다, 땀. 여기 주차장 온도 45도 이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찜질방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옵니다. 바닥도